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니지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것은 와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로 제가 E3D V6 노즈셋으로 교체를 하면서 익스트루더 하우징 셋으로 제가 출력을 한 것입니다. 이걸 출력해서 제가 변경한 모습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잘 출력해서 조립을 끝내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용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처럼 말이죠. 익스트루더 모터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탁탁탁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익스트루더 모터에 탈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탈조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스텝 모터 드라이버의 전압을 높여보기도 하고요. 압출에 있어서 온도 조건이 부족한가 해서 온도를 높여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게 제가 이거를 조립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게 여기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시는 이 베어링이죠. 베어링을 끼고 이렇게 하면 스텝 모터의 기어와 그리고 여기 있는 베어링이 꽉 맞물리면서 그 사이에 이런 필라멘트가 들어오게 되죠. 필라멘트를 갖다가 양쪽에서 맞물려서 쭉쭉쭉쭉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익스트루더 모터 셋인데요. 그때 여기 보이는 아주 작은 와셔 하나, 이 와셔를 껴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와셔를 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조립을 하게 되면요, 너무 볼트를 꽉 조였을 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트를 너무 꽉 조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살짝 풀어서 놓고 이거를 결합을 하면서 잘 세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장력 스프링이 힘을 받았을 때 조금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이는 사이에 여기에 힘을 받아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고 돌지를 않는 거죠. 이쪽에 있는 베어링이기 때문에 베어링이 가운데 심만 잡고 있으면 바깥쪽은 자유롭게 돌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여기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을 경우는 베어링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익스트루더 기어 모터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돌리면서 밀어내려고 해도 여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압출 불량을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북니지의 실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와셔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와셔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와셔 하나를 넣고 장착을 했더니 그 전에 있었던 압출 불량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와셔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3D 프린팅 하면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삽질과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들을 하나씩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의 창피한 실수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